안녕하십니까. 사바 천일기도 전일본문제 113회차 석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아미타불공기도 또 아미타부처님과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또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축원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 법요집의 470페이지 영가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극락왕생을 기원드리는 영가 축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아미타불공기도와 지장불공기도에서는 영가 축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영가 발언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영가 축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양대한민국 무척어주금자 제당 49일 백일길 지신지극지 성심천혼제자행 여자모모보기소천모모영가이차인연공등 동양대한민국 모모거이주 모모보채 금일제당 49일 백일기일 맞이하여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영가님을 천거하여 효행을 실천하여 모모색 모모보채 법의 자리 마련하고 엎드려서 발언 드리오니 영가께서는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아이미타불레민섭수지묘력부담명노지광 극락세계 상품 상생지대문 걱정근심의려움에 모든 중생 섭수하는 아미타불원력으로 어두운 길 가지 말고 극락세계 왕생하여 상품 상생하시기를 원하옵니다. 권영가 위조 상세 선망 사존 부모 누세 종진 영제 숙백 일제 친척 등각 여리영가 하이라오문 영가님과 돌아가신 스승 부모 조상종친 형제 숙백일체 친종각각 모든 영가님들이도 양해 이르시옵소서 지어차도량 내외 동상 동하 유주 무주 지몬 채백일 재혼 불자 등가 혈의 영간이지 절위산간 호무간 오길일리랴 만사만생수고 함령등강렬이 영가 홀짝이의 휘아래나 상주하고 하이지 않는 가라앉고 막혀있는 모든 혼백일체 모든 내 혼불자 각각 모든 영간이지 철이 산간 무간지옥 하루 밤낮 만사 만생 고통받는 영간님들 각기 모두 부처님께서는 임종할 때
상을 취하지 않으면 의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잠시라도 망령, 즉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움직이는 어떤 생각이지요. 여기에 빠지면 마귀에게 포섭이 되느니라. 마귀라는 것은요, 탐진치, 걱정, 근심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이지요. 법신은 본래 공하고 청정의 생사에 과보를 받는 일이 없지만 다만 미혹함이 있는 인연들은 탐진치를 일으키는 중생들은 이 지를 깨우치지도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허망한 집착에 과보를 받나니 집착을 즐겨 하면 자유자재로움을 얻을 수 없나니 만일 지금이라도 본래 법신인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바로 중생의 습성에 물들지 않을 것이니라 했는데 혁불견성 염불송경지제 지제영무이천이라나 무후 만약 자기의 성품을 보지도 못하고 염불을 하거나 경전을 독성하거나 제를 울리거나 계를 지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자님이나 영가님들 모두 자신의 성품을 찾기를 기원드리면서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제 11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